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팔자에서 중년에는 재물이 좋아야 되고 말년에는 이것이 좋아야 한다.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년에는 재물이 좋아야 되고 말년에는 이것이 좋아야 한다. 자, 중년. 그러면 중년은 어느 나이냐? 그다음에 말년은 언제냐? 이렇게 먼저 참고를 해봐야겠죠. 사주팔자에서 저희가 보통 이제 중년은 50에서 60세를 보는데 저희는 사주팔자에서는 보통 45세에서 65세를 중년으로 봅니다. 65세 이후부터는 말년으로 이게 보편적으로 봅니다. 중년에는 뭐니 뭐니 해도 재물이 좋아야 되고 얘는 무엇이 좋아야 한다.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제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도 계실 것이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돈은 많이 벌었는데 돈은 많은데 건강을 잃은 사람이 생각으로 많습니다. 재물은 많이 있는데 건강을 잃었어요. 어떻게 해석이 돼야 하느냐? 돈 번이라고 온갖 고생하고 결국 돈은 몽땅 버놓고 건강을 잃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돈이 벌리질 않는다. 그래서 궁금하다. 내 팔자가 어떤가? 건강은 한데 재물이 붙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상담 의뢰를 하죠. 자, 그러면 이게 있느냐? 사주팔자에서 건강을 돈을 많이 벌고 건강을 잃는 사람이 있느냐? 선명하게 있습니다. 선명하게 있어요. 이것도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건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이 명리에서는 그 중에 가장 대표 주자 하나 뽑으라면 제다신약을 뽑습니다. 제다신약. 이게 무슨 말이냐? 재물제자입니다. 재물 마늘따자예요. 재물 많다, 신약, 몸신자입니다. 몸신자, 약자는 약할 약자다, 이 말이에요. 약할 약자. 이걸 해석하면, 재나 신약을 뭐냐? 재물이 많고 몸은 약해진다.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 사주팔자에서 재물을 상징해 준 것이 있는데, 정재와 편재가 있는데, 사주팔자에서 재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재성이 너무 많이 있으면, 너무 많으면, 재물 욕심이 너무 많으면,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너무 강하다 보면, 몸이 약해진다, 이걸 이야기해요. 재물을 너무 욕심을 내다 보면, 몸이 건강을 잃어버린다, 약해진다, 이걸 이야기해요. 이게 재나 신약입니다. 사주팔자에서 건강한 상태에서, 사주가 신강한 상태에서는 재물 욕심을 아무리 내도 건강한데, 사주팔자가 기본적으로 약한 사람이, 사주가 약한 사람이 재물 욕심을 크게 내다보면, 재물을 취하려다 보니까 몸이 약해진다.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봐라. 그러면, 자신이 혹시 현재 재물을 취하기에서 정말 동분서주하고,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데도 돈이 붙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재물을 쫓고 쫓다가 뭐냐? 어느 순간 몸이 약해진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일정한 부분, 어느 정도 일을 하게 되면 재물이 붙어야 합니다. 재물이 붙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재물이 쑥쑥쑥쑥 자기를 피해가는 것. 이것은 뭐냐? 재물과의 기운이 약하다는 걸 이야기해주거든요. 그럴 때 빨리 캐치를 해야 합니다. 아, 내가 운의 흐름에서
이런 시기는 피하면서 가는 것이 좋구나. 누울 자리를 보고 버디한다는 것이 때와 시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좋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제다신약은 이런 거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재물을 벌기 위해서 너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 몸이 약해진다. 제다신약. 재물은 취했지만 건강이 약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 상담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돈은 몽땅 벌어놓고 건강은 다 나가는 경우. 그래서 그 많은 돈 갖고 건강치료 전국 유명한 곳곳에 어디 혹시 비법이 있는가 대안이 있는가 찾아다니시는 분 많습니다. 안타깝죠. 건강한데 나는 건강한데 재물이 붙지를 않아요. 건강이. 건강할 때 재물이 붙지 않는다 그러면 뭐냐? 그것은 방법론에서 틀린 거죠. 방법론에서. 뭔가 예를 들면 잘못됐다는 거죠. 자, 어부들이 계십니다. 어부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그냥 아무 때나 금을 친다고 해서 고기가 잡히냐? 안 잡혀요. 왜? 고기들도 다 지나간 길목이 있고 시간이 있는데 아무 때나 금을 치니까 헛고생이죠. 그런데 유능한 선장들은 다 알죠. 어느 시간대에 고기가 있고 어느 곳에 고기들이 뭉쳐다니고 간다는 걸 압니다. 거기에서 낚시를 하든 금을 치든 하는데 초보자들은 뭐냐? 힘은 있죠. 아무데나 금을 칩니다. 금을 쳐서 올려보면 아무것도 없죠. 그래는 그런 개고생해놓고 나는 왜 안 되냐 이렇게 보죠. 이것은 방법론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건강하다면 분명히 기회는 주어진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어떻게 방법을 못 찾았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그런 건 상담하면 됩니다. 제게 상담하면 돼요. 자, 문제는 뭐냐면 제가 신약이에요. 이렇게 재물을 취하고자 하는 경우 재물을 취하다가 건강을 잃는데 예를 들면 재물을 취하다가 아니, 재성을 취하다가 나중에 부자 되는 경우도 있어요. 부자 되고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재물을 취했는데 재물도 못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건강만 잃어버리고. 자, 갑술이 있다 이렇게 봐요. 갑술일주. 태어난 시가 미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여기가 이제 또 미다 이렇게 보겠죠. 사주에서 보면 갑목을 갖고 있는데 이게 오행상 토에 해당이 되죠. 토. 엄청나죠. 엄청나. 토의 기운 자체가.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성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는 정제, 여기는 편제. 정편제가 혼재되어 있죠. 이렇게 있으면 이 갑목은 뿌리를 못 내리니까 돈 벌려고 하다가 몸이 망가진다. 뇌질환, 심장질환 막 보겠죠. 여기는 여러가지 질병이 많이 합병증이다 이렇게 보겠죠. 암 요소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면 정유를 가지고 있다. 정유. 정유인데 예를 들면 자신 얘는 이게 왜 정제, 얘는 편제죠. 정편제죠. 근데 만약에 무인이다. 무인 이렇게 되면은 재성이 많아 있어도 얘는 어떤 한방이 있죠. 이런 경우는 그래도 돈을 크게 벌 수가 있는데 아 딱딱하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주팔자에서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제다신약 사주인데 제다신약 사주인데 재성이 많은데도 영혼이 꽝들 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죠. 이렇게 꽝되는 경우는 빨리 자기 목표 하나만 정하라. 이게 목표 하나 됐고 죽어라 조져버려야 돼. 그 얘기죠. 그 하나만 파버려야 돼. 끝까지 파면 파도 돌멩이라고 파도 돌멩이라고 그러다 덮하니까 바위 나오는데 그래도 뚫어야 돼. 뚫어라 뚫어라. 이것밖에 없지. 그렇다면 이것저것 하다 보면 이것 손댔다 저것 손댔다 이것 손댔다 하면 아무도 취할 수가 없다. 이것이 특성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이런 경우는요. 왜? 방법만 알려주고 어떤 곳에 그물을 치고 어떤 분야로 가라면 힘이 있으니까 여기는 성공의 요소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시작이라는 거죠. 왜? 돈을 쫓다가 몸이 망가지고 돈을 쫓으면서 재물도 못 취하고 몸이 망가지는 경우 얘는 재물은 취했죠. 근데 잘못하면 얘가 충당하면은 굉장히 깨지겠죠. 깨지겠죠. 얘들이 그걸 당할 때. 그때 건강이 깨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이걸 이야기해주시죠. 말년에는, 말년에는 65세 이후에는 뭐냐? 중년에는 뭐니 뭐니도 재물이 있어야 한다.
말년에는 뭐냐? 재물도 중요하지만 뭐가 좋아? 뭐가 있어야 하냐? 말년에는 뭐니 뭐니 해도 바로 이것이 좋아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건강, 이걸 이야기해 줘요. 건강. 말년에는 건강이 좋아야 한다. 중년에는 재물운이 좋아야 한다. 말년에 좀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좀 없으면 어때요? 없는 대로 또 거기에 맞춰서 살면 되죠. 중년에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말년에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년을 제가 30년 상담해오다 보니까 이 말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다 무엇이냐? 오행이 있잖아요. 목화토금수가 있잖아요. 목화토금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목화토금수에서 가장 왕 중에 왕이 뭐냐? 화더라 이 말이에요. 화. 화. 이게 화는 뭐냐? 심장을 이야기해. 심장. 심장. 마음심이잖아요. 이게 마음심자 심장. 65세 이후에서 말년에서 뭐니 뭐니 해도 심장이 가장 중요하더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 마음이. 이때는 무조건 건강을 위해서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힘들어요. 마음 다스리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마음 다스리기 힘드니까 뭐냐? 다스리려고 하다가 안 되고 안 되고 하니까 일정한 부분에서 다들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돼요. 왜? 못 다스리니까. 근데 이걸 다스리기가 힘들다는 걸 얘기했죠. 이것을 80세, 90세 가서 다스린 것이 아니라 65세만 되면 딱 이제부터는 내가 마음 다스리는 쪽으로 가라. 화를 다스려야 한다는 거. 화, 화. 이것이 바로 뭐냐? 건강법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건강. 그래서 말년에는 오행 중에서 화가 가장 중요하다. 천지창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화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혼돈과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했으니 가장 먼저 빛을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물을 만들었거든. 물과 바다. 무시라 했고 하늘을 바다라 칭하였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 나와요. 천지창조 오행론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와요. 왕중왕이 뭐냐? 화. 그 다음에 수다 이렇게 보죠. 화가 가장 중요해요. 말년에는 화. 화가 뭐냐? 심장 심혈관이잖아요. 또 화기는 뜨거운 걸 이야기해 주잖아요. 말년 되면 몸이 다 냉해지고 차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병을 얻잖아요. 몸이 따뜻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화기가 필요하니까. 더 움직여야 되고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들이 나이가 먹으면 목탕 가면 뜨거운 물 속에 들면 시원하잖아요. 이게. 왜? 냉했던 것을 다 덮여주니까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런데 어린애들 5살, 7살짜리, 10살짜리를 목탕에 들이면 뜨거운 물 속에 집어넣어서 못 들어갑니다. 뜨거워갖고. 왜? 걔네들 이미 체온이 36도, 37도니까, 37도. 근데 우리는 나이 먹으면 몸이 다 냉해지잖아요. 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서두에 제가 좀 가벼운 영상 하나를 지금 제가 준비해서 올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영상 준비한 것은 오늘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또 상담을 했어요. 제다시나 이 준비는 오늘 준비는 제가 즉흥적으로 지금 한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분은 이 유형이 후자에 속하는 유형인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온갖 질병 종합병원.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말이 뭐냐? 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진짜 다 필요 없으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는 건강 있으면 재산을 다 내놓겠다. 재산을. 그리고 다시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주제를 바로 잡아서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그게 한 분이냐?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돈과 사주에서 돈과 재물을 바꾸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신약 사주예요. 돈을 벌고 몸은 망가지는 사람들, 돈을 안 벌면 건강한 사람들, 돈만 벌면 몸이 망가지는 죄다. 돈과 재물을 바꾸는 사주, 죄다. 신약사주다. 그런 것입니다. 타고난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타고난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 번 돈이라도 주는 사람, 못 주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열심히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콩 심을 때 다른 거 심고, 밭 심을 때 다른 거 심고, 아니면 엉뚱한데 열심히 뭔가를 심어서 잘못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타이밍과 잘못된 시기 타이밍, 이걸 잘못 잡고 있고, 번지수가 틀렸다, 이걸 얘기해 줘, 번지수를. 그래서 그런 부분만 교정해 주면 되는데,
제가 이야기한 나이 먹으신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신장을 다스려라, 마음을 다스려라, 이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최고다, 이걸 얘기죠. 그래서 오행 중에서 나이 먹은 사람들 이것이 왕중왕이다. 화가. 화가 신장인데 내가 신장에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신장을 다스리고 이해 양보하고 살으라고 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다스리면 120세를 사는데 못 다스리니까 다스리려고 다스리려고 하다가 못 다스리고 일정한 나이 되면 간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명리에서는 사주 명리에서 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참고해 볼 필요는 있다. 혹시 내가 재다 신약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적당하게 벌고 가자. 그 돈 벌어서 누구 주냐? 자식 주고 떠난다, 이 말이에요. 자식은 그 돈 갖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자식끼리 치고받고 한다는 거죠. 왜? 돈을 남겨놨으니까 치고받고 해야겠지. 자식들 네 것 내 것 서로 쪼갠다는 걸 이야기죠. 더 먹으려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가자. 적당히 벌자. 몸상하지 말고. 내가 건강한데 왜 재물이 뭐지 없습니까? 그때 번지주 잘못했고 타이밍을 놓쳤다. 엉뚱한데 금을 치고 있다. 마치 본인이 혹시 아무 때나 가서 금을 치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참고해봐라. 타이밍, 시기 이런 부분만 찾아주면 괜찮다. 이걸 얘기해 주실 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용서,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용서와 사랑. 이 세상을 이겨먹는, 말년을 이겨먹는 것, 내 말년을 향기롭고 내 말년을 슬기롭게 살려면은 신장을 다스려는데 그것은 뭐냐? 허허허 이걸 그냥 허허. 그래서 화, 신장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